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계종 출가자 수의 절반이 넘는 6,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전통적인 교육과 수행뿐 아니라 복지와 포교, 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행과 활동을 넘나드는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과 역할을 오늘부터 10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13년 조계종 통계에 따르면 전체 승려 중 비구 스님은 6,458명, 비구니 스님은 6,658명으로 비구니 스님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행자 교육원을 거쳐 사미와 구족계를 수계해야 하는 비구와 달리 사미니에 이어 식차 만한이계를 수계해야 구족계를 수지하는 등 출가 과정에서도 비구 스님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매년 평균 78명이 행자교육원에 입교하는 등 기복이 심한 남행자에 비해 꾸준한 출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엔 비구니 스님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종단의 여러 구조와 또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개최한 학인 연불 시연 대회와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전통 강원의 교육 방식에서 연불 대회와 스피치 대회는 하나의 파격이었습니다. 이 역시 비구니 어른 스님들의 인식 변화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감동적으로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적인 수행 공동체의 어떤 그 즐거움이 아닐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굉장히 도량 전체가 다 환희심이었거든요. 장애인과 호스피스, 복지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은 한국 비구니 복지 실천가회가 창립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육은 물론이고 교도소, 경찰서, 병원, 또 그 구청이라든지 지자체 여러 가지 활동 아주 말없이 조용히 그러면서 내실 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비구니 스님의 사회적 활동만큼 전국 34개의 비구니 선원에선 매년 580여 명의 비구니 수자의 용맹정진도 치열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만큼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 스님의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교육과 수행에서도 굳건히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